이번에 보여줄 거는 SY채널 히어로 어셈블 플라스틱맨입니다. 플라스틱맨인데 몸집이 엄청 크죠? 조금 기대가 되는 히어로인데 어디서 나온 히어로인지 어느 회사에서 만든 히어로인지 또 무슨 역할을 하고 뭔지도 모릅니다. 그냥 이름하고 능력만은 압니다. 아는 분 계시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꽤 유명한 애 같은데 전 모르겠더라고요. 보면 뭐 다리 왜 이렇게 길어? 다리 엄청 길죠? 세 칸인데? 오 SY 이런 걸 만드네. 팔도 엄청 깁니다. 다음에 오 너무 길어서 좀 무서운데. 레고로 나오니까 좀 무서워요. 너무 길어가지고. 이거 비호감. 이렇게 해주고. 얘도. 가방인가? 가방 같은 거 꺼주시면 되겠습니다. 얘는 로고가 이거네요. 다음에 얘는. 평행으로 잘 끄시면 되겠습니다. 끄셔가지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네, 플라스틱맨 로고를 넣어주고 키만 큰 놈. 얘가 이거 탈수 있겠네요. 프렌치에 볼까요? 어우 무서워. 이렇게 돼 있고 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숙여지고 이렇게 되는데 무섭네요. 그 다음은 세 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릴까 합니다.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설명을 덜 해드리거나 그렇진 않고요. 그냥 영상을 세개 나눠 찍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이거 다 찍겠습니다.